자, 이렇게 점점 더 작품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마우스피스 오늘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마우스피스 첫 번째 키워드는 뭐죠? 마우스피스를 소개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바로 에든버러입니다. 아... 실제로 2018년에 마우스피스가 초연했을 당시에 에든버러에서 초연을 했거든요. 저 아마 공연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 에든버러 하면은 어떤 공연의 메카, 그렇죠. 또 공연들이 많이 선보여지고 시도되는 어떤 세계인들의 집합소 이런 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마우스피스랑은 에든버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것도 바로 에든버러죠. 맞아요. 어떤 장면과 장소들이 나타나는지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예. 그 저희 마우스피스 공연에는 에든버러 성, 뭐 리스 항구, 그리고 솔즈베리 언덕의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곳이죠. 솔즈베리 언덕이 나오고 또 이 둘의 이야기가 극장에 올려지는 트레버스 극장이 나오고요. 당신들은 모두 나를 보고 있는데 난 조명이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두 분은 거기 실제로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네, 저는 꽤 오래전이긴 한데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보러 갔었고 솔즈베리 언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슷한 절벽과 언덕, 작가 언덕이라고 그러죠. 거기도 갔었고 국립현대미술관도 갔었고 그래서 그 이 작품을 봤을 때 사실 눈앞에 선하게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그 장 그곳의 그 분위기나 이런 거랑 정말 잘 어울리는 작품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에든버러를 간다면 아니면 장율 배우가 이제 간다면 에든버러로 어느 장소를 가고 싶으세요? 좀 더 남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저는 솔즈베리 언덕일 것 같아요. 저희의 처음과 끝이 마우스피스에서 나오는 곳이고 정말 딱 그 장소, 그곳에 서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가려고요. 좀 나아지면. 좀 나아지면. 장율 배우는요? 저는 선배님이 솔즈베리 언덕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그러면 국립현대미술관을 갔다가 네. 그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들고 솔즈베리 언덕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신이 출연했던 그리고 네.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작품 속에 실제 그 위치를 내가 직접 가본다는 건 너무 정말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더 의미 있는 게 그 극 중에서 트래버스 극장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마우스피스 공연 자체를 초연을 올린 극장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더 의미 있더라고요. 네, 진짜 정말 불가능하지만 정말 2018년 초연됐던 그 마우스피스 트래버스 극장에서 올렸던 그 공을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을까.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올리는 거하고는 전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또 문화와 정서의 차이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트래버스 극장 내에서 공연을 하는데 여기는 트래버스 극장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른 느낌, 관객들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에든버러와 마우스피스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죠? 네, 마우스피스를 소개할 두 번째 키워드 힌트 드릴게요. 네. 제가 되고 싶네요. 또 뭔데 이런 설레발을. 네. 저는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뭐죠? 바로 뮤즈입니다. 이미 누군가의 뮤즈잖아요. 아, 네. 누구요? 집에 계신 그분이 제 남편이요? 없으면 못 산다면서요. 네. 그런가? 네, 극중에서 슬럼프에 빠진 극작가 리비에게 댓글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뮤즈가 되잖아요. 혹시 두 분은 지금까지 연기 생활하면서 어떤 나의 뮤즈가 되었던 인물이라든지 혹은 사건? 혹은 물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요번에 작업할 때 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함께 했던 배우들, 연출, 조연출, 또는 저희 스태프들, 오가면서 보게 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마우스피스를 공연은 이 연극이 연극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직업이 연극을 쓰는 사람이고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연극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연극 연출하시는 분, 스텝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얼굴에서 리비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정,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 슬플 때 얼굴, 고민하고 있을 때 얼굴 같은 게 저한테는 다 리비였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의 뮤즈였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항이 많으셨겠어요. 그랬어요. 이번에는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연기할 때도 주로 제 주변 그분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장률 배우는 어때요? 아, 뮤즈가 네. 있다면? 안종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종민? 아, 제가 사실 연기를 하는 순간에 항상 떠올리는 게 제가 처음 시작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절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개원예고라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작은 소극장에서 연극을 처음 시작했고 연기라는 것을 처음 제가 하게 됐는데 그 시간,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함께했던 안종민 배우도 여기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친구들과의 추억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작품 속에 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로 존재했었던 아티스트들의 이름이나 또 그 소재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도 좀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익숙한 아티스트들이에요. 그래서 뭐 너바나, 커트 코베인, 네. 그다음에 커튼힐 러브, 홀이라는 그룹의 보컬이었죠. 그리고 펄프, 아리에, 뭐 마이클 스타이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사실 저는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제가 즐겼던 아티스트들이라서 알고 있었는데 혹시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 아티스트들의 음악이나 이런 거 조금 알고 오시면 더 재밌을 수도 있다라고 팁을 드릴게요. 네. 알고 가면 훨씬 더 더 즐기실 수 있다. 네.